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익 대표 브랜드 이교이 토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교이 토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여러분한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토익 점수가 아주 단기간에 수직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능한지를 맛보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RC하고 LC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RC 얘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C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한테 겪게 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간단한 문제가 답을 모른다는 거.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수업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보면 돼요. 아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죠. 정답을 알아내는 방법을 내가 알았을 때에도 남게 되는 문제는 바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 요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끝에 펄7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뭐 한 800점 이하의 수험생들은 대부분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 요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C 공부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빨리 풀어라 해요. 빨리 못 풀겠으면 어떻게? 빨리 찍어야 돼요. 선생님 왜 찍어요? 천천히라도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천천히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도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분을 내가 고민을 했어. 5분 동안 내가 이 문제를 고민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을 모른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국 5분 후에는 뭐 하게 돼? 찍게 돼 있어요. 아이고 어차피 찍을 건데 뭐하러 5분을 고민을 해? 빨리 찍어버리지 그냥.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는 어차피 찍기 때문에 정답을 맞출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고 쳐봐. 이걸 이 문제를 맞춰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시간이 또 모자라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아는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천천히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풀어서 맞추는 거는 천천히 풀어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토익은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고 빨리 찍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 요거를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이하는 비법을 예제를 이제 좀 풀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여러분의 습관이 ABCD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ABCD를 보시면요. loosely, loosened, loose, loosening 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앞부분은 똑같은데 요 뒷부분에 어미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품사 문제라고 부릅니다. ABCD가 품사가 다르니까 지금. 자, 품사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자, 일단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문장의 맨 앞부분부터 읽어가지고 막 해석을 하잖아. 요거를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빈칸 앞뒤에 뭐가 써 있나.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자, 토익 시험 문제는 대부분 빈칸 앞뒤에 보통 서너 단어 정도만 보면은 정답이 해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가 is, 빈칸 뒤가 based.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사에? 수동태라고 부르죠. BPP. 자, 이렇게 빈칸 앞뒤가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가 간파가 되면은 정답은 무조건 부사 A를 빨리 고르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 앞뒤에 뭐가 있으면 부사냐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외워두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달 보면은 최소한 두 문제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부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수식어구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어구라는 게 뭐예요? 문장에서 얘를 빼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완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빠져도.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완성된 문장이 보이는데 그 문장 속에 빈칸이 들어있어.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부사밖에 없다는 거죠. 완성된 문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방금 여러분한테 빈칸 앞뒤로 보고 풀라고 했는데 빈칸 앞뒤에 뭐뭐가 있으면 이게 완성된 문장 구조냐. 그거를 미리 외워두라는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앞에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 빈칸 뒤에가 동사가 있어. 그러면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럼 이게 완성된 구조라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조동사가 나오고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완성된 구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장이 완성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완성된 문장이고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타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삼형식 문장이 여기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BPP 완성된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BPP 사이의 빈칸, 이것도 앞뒤로 수동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BING 진행형, 그게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HAVEPP 이게 이제 완료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빈칸 앞뒤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게 완성된 구조구나 라고 외워두시고, 이게 보이는 순간 반사적으로 정답을 부사 빨리 고르고 넘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빈칸 앞에 is, 빈칸 뒤에 based 이것만 보고 바로 정답을 A 골라버리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일단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고, 이거는 가장 정확한 풀이 방식이고, 이거 푸는데 뭐 많이 걸려봤자 뭐 10초 이내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BCD가 promptly, assertively, especially, cordiall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ly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4개가 다 부사라는 말이죠. 이 문제는 품사 문제는 아니고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해석하지 말고 빈칸 앞뒤만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가 after가 나와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미리 외워두세요. 자, 왼쪽에 promptly, shortly, immediately, right, soon, just 나와 있고, 오른쪽에 after, afterward, thereafter, before. 그래서 붙여가지고 직후에, 직전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요 자리를 빈칸으로 줘요. promptly를 빈칸으로 주고, 빈칸 뒤에가 after가 나오는 거.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서너 번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덩어리로 딱 외워두시고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빈칸 뒤에 after 요게 보이는 순간 promptly 빨리 1초 만에 고르고 넘어가라는 말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어휘 문제도 쉽게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빈칸 앞뒤에 이게 있으면 이거 골라라 이렇게 쭉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익혀놓고 나면 우리가 목표를 Part 5, 6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15분 내로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RC 문제를 풀이 시간이 60분이 남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Part 7 문제를 풀게 됩니다. Part 7은 여러분이 왜 틀려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Part 7 문제를 풀 때에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대부분 해석은 돼요. 토익은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전문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들만 나오니까. 또 문장도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익에서는. 그래서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거를 지문을 차분하게 읽으면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차분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 그런데 60분의 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차분하게 읽을 시간이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Part7에서 그렇게 별다른 요령을 배우지 않아도 시간 내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여러분이 Part5, 6를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문제를 풀게 되냐, 그거로 공부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이교이 토익에서 배워나가시면 되고, 물론 Part7에서도 시간을 더 절약하고 더 정확하게 푸는 그런 비법들,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RC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LC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C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답을 모른다, 그죠? 두 번째가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푸는 거를 배우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였었는데, 자, LC에서는 문제점이 LC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뭐가 문제예요? 안 들려.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해결책은 당연히 알아듣게 만드는 거가 해결책이 되겠죠. 알아듣게 만들려면은 청취력 훈련을 하면 돼요. 받아쓰기도 하고, 쉐도우잉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청취력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청취력이 좋아져가지고 토익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물론 이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주 몇 달, 몇 년이 될지도 모르죠.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이 지금
해야 될 게 토익만 있는 게 아니죠.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가져야 되는 스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익에 아주 오랜 기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승진이나 또 이직이나 이런 거에 토익이 필요한데 지금 직장생활 바쁘잖아. 그죠? 토익만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청취력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토익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맞춰야겠네. 그죠? 그래서 이교의 토익에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비법은 완벽하게 문장을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비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이제 또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문제를 일단 한 문제를 들려드릴 테니까 일단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Number 19. Derek was hired a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wasn't he? A. No, I wasn't given a present. B. We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C. Yes, he started on Monday. 자, 이렇게 한 문제 풀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Derek was hired a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wasn't he? 라는 질문인데 자, 문장을 완벽하게 알아들었으면은 뭐 상관없죠.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알아듣고 그냥 정답 골라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못 알아들었을 때에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네. 자, 영어 문장은 무조건 뭘로 시작해요? 주어, 동사. 로 시작을 하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알아들으면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어디에 집중해라? 맨 앞대가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주어 동사가 지금 Derek was hired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정도를 알아들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앞부분을 내가 놓쳤어요. 주어 동사로 놓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뒤에 나오는 부분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를 알아들었어요. 이랬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확률 0%. 왜? 핵심을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앞대가리에 내가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어 동사 Derek was hired. Derek이 고용됐죠? 에만 집중하시고 자 A 보니까 No, I wasn't given a present. 저 선물 안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B We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C. Yes, he started on Monday. 네, 월요일에 근무 시작했어요. 그럼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죠? 앞에 주어 동사만 집중해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좀 문장이 잘 귀에 안 들려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비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맛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EQ 토익은 두 달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달 수업을 우리가 A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달 수업을 B반이라고 부릅니다. 강의실에 오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문제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A반에서 모든 유형을 다 한 달 동안 정리를 해드립니다. 토익은 아주 방대한 양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반에서 가르쳐드리고 이것만 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완벽하게 이게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이게 유형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유형이구나 빨리 간파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한 반복 훈련이죠. 우리가 실전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한반복하는 거를 저희가 B반에서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B반에서는 학원에 올 때마다 매일매일 보통 하루에 한 두 세트 정도 실전 문제를 풀게 해드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한 5천 문제 정도 한 달에 그렇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시험장 가서 문제 딱 보면 무슨 문제인지 바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두 달 동안 수업을 제공해서 여러분의 점수가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이쁘게 생겼죠. 남궁양 2016년 2월에 수업 들었던 친구고 만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만 아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지금 이 성적표에 이 사진 이게 여러분의 사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려드린 거 외에 정말 많은 비법을 준비해놓고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